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에서 평가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정상조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청소년 진로 탐색 교실에 참여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화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제가 의도한 바들이 여러분들께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뜨거운 리액션과 많은 질문으로 진로 탐색 교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설명 중간에 기술적인 문제로 영상이나 음향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주저없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 알아볼 순서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와 육군 장교가 되는 길에 대해 계략적으로 알아보고, 그길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올해 육군사관학교는 어떻게 신입생을 선발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시 정책은 급격히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입시를 보지 않는 학생들도 참고하면 미리 육사 입시를 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자료는 인터넷에 대한민국 육군 사이트와 육군 사관학교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인데, 추가적으로 육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go.army.mil.kr, 육군사관학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www.kma.ac.kr에 접속하시어 원하는 정보를 얻으시거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 여러분 자신의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보셨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시는가요?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2019년부터 3년간 매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을 조사하였습니다. 초등 학생들은 운동선수가 1위로 차지하고 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사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희망하는 직업 10위 안에는 군인이 없지만, 지난 3년간 꾸준히 중학생은 5위권, 고등학생은 한 4위권 정도의 장래 희망으로 군인에 대해 생각하는 학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살아오면서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군인이 무엇을 하는 직업인가요? 그렇죠.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전시에는 직접 전투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장래 진로와 직업을 고민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 군인은 꽤나 매력적인 직업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겠지요? 대한민국 군에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있습니다. 육군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이 복무하고 있는 군입니다. 그럼 육군은 어떤 일을 할까요? 이것은 육군에 관한 군가 두 곡을 들어보시면 잘알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육군가입니다. 육군을 상징하는 노래입니다.
두 번째는 육군, 우리 육군이라는 공간인데, 육군의 최신 트렌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육군은 평시에는 강한 힘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지상전의 승리를 보장하는 집단입니다. 이를 위해 평시에는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실전적인 훈련에 임하고 있죠. 또한 육군은 재난 상황 등에서 국민의 편익을 지원하고 봉사하는 국민의 군대입니다. 다음은 육군에 복무하는 직업 군인의 특징입니다. 직업 군인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군의 간부입니다. 직업 군인은 첫째로 육군의 간부로서 반만년의 역사를 지켜온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명예로운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그러할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 육군 간부는 군사 전문가로서 전시 및 평시에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군사력을 운용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육군의 간부는 명예롭고 숭고한 일을 하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국가로부터 이에 부합하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육군의 간부의 선발은 통상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집 공고를 내고 지원서를 접수하고 1, 2, 3차 평가를 거친 다음에 합격자 발표하고 입영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 회사의 입사 과정과 흐름은 유사하지만 군에서는 체력 검정을 치르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군인으로서 어려운 훈련을 이겨내고 최고의 전투력을 갖추려면
체력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육군 간부 선발 과정에 대한 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육군 간부 선발 과정.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간부를 꿈꾸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육군 간부가 되기 위한 선발 절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육군 간부는 장교와 부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교는 군대의 기관으로서 뛰어난 리더십과 책임감으로 병사들을 선두에서 지휘하거나 각 전문 분야에서 부대 운영 및 군사 전략을 담당합니다. 부사관은 군의 중추로서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부대의 전문가로서 활약하거나 최소 규모의 전투 집단을 지휘하며 병사와 지휘관과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장교와 부사관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모집 시기도 종류에 따라 상이하지만 선발 절차는 큰 틀에서 육사, 삼사를 제외하고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육군 간부 선발의 모든 지원과 공지는 육군 모집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모집 시기가 되면 가장 먼저 육군 모집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원서를 작성하고 나면 1차 필기, 2차 신체 검사, 면접 평가, 체력 평가를 거쳐 육군 간부 후보생으로 선발됩니다. 1차 필기 평가. 필기 시험은 전국 12개 고사장에서 실시되며 언어 논리, 자료에서 공간 지각, 지각 속도, 상황 판단 총 40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150개 문항으로 구성된 MMPI 인성 검사까지 진행됩니다. 예시 문제와 유형에 대한 설명은 육군 모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시중에서 육군 간부 필기 평가 문제집을 구매하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400점 만점 중40% 미만 득점자는 선발에서 제외되며 1차에서만 활용됩니다. 추가로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능력시험 결과 제출로 대체하며 1급에서 3급은 만점, 4급의 배점은 90%, 5급은 80%, 6급은 70%가 인정됩니다. 1차 필기시험의 관문을 통과했다면 다음은 2차 평가로 신체검사, 체력평가, 면접평가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지역별 군병원 혹은 지정된 국공립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실시하며 여군의 경우 여성의학과 검진은 민간병원에서 실시 후 결과지 제출로 대체합니다. 여기서 3급 이상 판정을 받으면 합격이며 부사관의 경우 일부 병과에 한하여 추가 자격 기준이 존재하니 육군 모집 홈페이지에서 신체검사 기준과 모집 공고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력평가. 체력평가는 국민체력인증평가로 대체됩니다. 각 지역별 국민체력인증센터에 방문해 개별적으로 4개 종목에 대한 체력평가를 실시한 뒤 체력평가지를 2차 면접일에 현장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3등급 이상이면 만점이며 1에서 2등급은 최종심의관 긍정적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3등급 미만자는 4개 종목 중 불합격 종목수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며 4개 종목 불합격 시에는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세 번째, 면접평가. 면접평가는 크게 AI 면접과 대면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I 면접은 개인 공간에서 개인 PC로 진행되며 AI의 안내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시면 됩니다. 대면 면접은 계룡에 위치한 인재 선발센터에서 전문 면접관에 의해 진행됩니다. 면접 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 심의 및 신원 조회를 거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합격 후에는 과정별로 장교는 육군 학생 군사학교에서, 부사관은 육군 부사관 학교에서, 육군 간부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을 거친 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육군 간부로 임관하여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며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임무 수행하게 됩니다. 육군 간부는 젊은 시절 두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기회이며
가장 명예롭고 보람되며 자랑스러운 길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육군은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한민국 육군 간부로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지금부터는 간부 중 장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교는 소위로부터 해서 중위 대위로 구성된 위관 장교, 그리고 실전적인 근무 경력이 쌓이면 소령, 중령, 대령인 연관 장교, 그리고 준장, 소장, 중장, 대장까지 장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교가 되는 길에는 주요 네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것인데, 육사는 대학기관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일반 대학교에 입학하듯이 소종의 시험을 거쳐서 입학을 하고 4년간 생도생활을 거쳐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육군사관학교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군삼상관학교는 4년제 대학을 2년 이상 수료하였거나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은 4월달에서 5월달에 실시하며 서류평가, 영어, 면접, 신체검사, 체력검정을 통해서 선발하고, 선발되면 경상북도 영천에 위치한 육군삼사관학교에 입학하여서 3, 4학년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장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학군사관은 학군단이 설치된 4년제 대학에서 1, 2학년 때 선발하고, 선발시험은 필기고사, 대학성적, 고교 내신성적, 체력검정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학생활과 장교 양성교육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하고 의무 복무 기간은 28개월입니다. 학사사관은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가 지원합니다. 대학교 재학 중에는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입대하게 됩니다. 의무 복무 기간은 임관 후 3년입니다.